녹화 시작했습니다. 아, 고단하네요. 밤새 달림을 선언했으나 이렇게 힘들게 달릴 줄 몰랐다. 워낙 크나큰 경기가 두 경기나 있었으니까 힘들죠. 자,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셀시아스님 테크마린 선택해 주셨고요. 자, 그리고 제네럴 클로님 컴사르 로드 선택해 주셨습니다. 카오스와 스페이스 마린 연합대, 예, 오크 연합. 자, 오크 쪽에서는 이제 코만도 놉과 예, 맥보이가 등장했는데, 둘다 배드문즈 클랜이에요. 색상이 배드문즈. 이번 게임 되게 부드럽고 2대2 하니까 되게 부드럽네요. An ally has secured a power node. 자, 이제 맥보이와 이제 1슬 투슈타, 1슬 투슈타, 1스카 1택마, 1헤레틱 1카 택마. 무난한 빌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라인전 형성해놓고 오크와 이제 스카우트 스페이스만인 걸, 예, 마린 쪽에서 지금 아무도 앞으로 진입할 수는 없지만 오크 쪽에서 먼저 미리 파고노드를 먹기 때문에 뚜껑 박아주고 있고요. 스페이스 마린 쪽에서 지금 오크 맥보이와 전투를 펼쳐주고 있긴 한데 오크 쪽에서도 예, 지금 누가 깃발을 먹는지 모르고 있어요. 지들끼리 지금 싸우는데. 맞네, 오크 맥보이가 깃발을 먼저 뺏어버리네요. 자, 대신에 리퀴즌 포인트 가까이까지 예, 뺏어버리는 예, 셀샤스님. 그리고 건물 안에 이렇게 오래 박혀있기보다 차라리 다른 이점을 예, 취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거든요. 테크마린. 자, 중심적으로 전투가 펼쳐졌기 때문에 지원 가야 돼요. 자, 오크 병력 쪽에 카오스 병력에 밀치는 거 최대한 막아보고 있습니다. 자, 헤드 뒤쪽으로 생각해주고 있고요. 카오스 로드 여기서 예, 피나게 전투 노력해주고 있는데 일단은 싱크킬 한번 들어가고요. 자, 맥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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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보이. 아, 맥보이 체력 10은 한계 상태에서 또, 예, 좀 리트를 해주고요. 슬러가 붙으면 테크마 도망가야죠. 슬러가 붙으면 도망가야죠 무조건. 게다가 화염방상에까지 달려있기 때문에 중고병 상대로 굉장히 예, 강력하거든요 지금 슬러가. 자, 테크마닌까지 지금 슬러가드에서 리트레이드 있고요. 병력이 지금 뭉쳐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게다가 테크마닌을 운영하는 쪽에서 일단 어설트마닌이 필수죠. 근접 유닛이 없으니까. 그리고 오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스카우마닌은 샷건 스카우트를 업그레이드 하는 게 가장 좀 이득이지 않을까 일단은. 그리고 이제 울트라 엑스님 두 번째 슬러가,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벅 등장했고요. 아니면 오크 상대로, 예, 오크 상대로 네, 거치팀 나오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예. 그가 이제 폭풍전 나오기 전에 워낙 거치 약하니까. 근데 코만도넛 수류탄이 제대로 들어갔는데 예, 거치 풀리기만 하면 이거, 아, 다행히 예, 슬러가드 리트리 시켜주는군요. 자, 카우스와 오크적도 치열한 작전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크 병력들 일단 일시적으로 뒤쪽으로 퇴각해주고요. 빅토리 포인트는 이제 빨간색 진영이 두 개째 먹어져 있기 때문에 빅토리 포인트 깎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대신에 자원면에서는 일단은 네, 스페이스 마닌과 카오스 연합 쪽에서 훨씬 더 이점을 가져가고 있네요. 카오스 로드가 중심 쪽에 있는 빅토리 포인트 먹어주고 있고요. 자, 파워 노드 까부셔주고. 자, 일단은 제압을 걸어주려는 예, 마스터 크래프트 볼터 달아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자, 일단은 헤레틱 등장했기 때문에 디텍팅이죠. 예, 디텍팅 되죠. 근데 수류탄 다시 한 번 더, 헤레틱이 아니라 하복. 아, 한 마리 사망. 다시 한번 거치해 줘야죠. 목구 병력도 들어오지 못하게. 거치 되자마자 바로 제압 들어가고요. 그리고 바로 유트를 해줘야죠. 헤레틱 들어가고요. 자폭 걸어, 예, 자폭 걸어주면서 슬러가드 퇴각시켜주고 코만도노 예, 밀어줍니다. 자, 이쪽에서는 지금 테크마닌이 쓰러져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슬러가가 이제 두 군데나 됐기 때문에 이제 예, 어설트마닌으로는 힘들 겁니다. 예, 슬러가가 두 군데이기 때문에 아마 예, 데바세트마닌 팀이 나오는 게 아마 이제 필수가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자, 오크 병력 다시 한번 중심 쪽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자, 오크 쪽에서 일단은 맥보 이제 울트라 엑스님 쪽에서 테크만의 눈을 쓰러뜨리는 기염을 토해냈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예, 스톤보이즈 등장하고 있는 파이롤리님. 네, 계속해서 귀찮게 굴고 있던 하버팀을 제거하기 위함이었죠. 자, 슈터보이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일단은 노이즈만이도 등장해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일단은 막강한 예, 그냥 굉장히 딜을 세렸다는 거를 지금 알고 있으니까 그냥 이 스페이스만인 쪽에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지대가 보다 나쁘지 않거든요. 일단 뭔가 폭발류 무기에 오크들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자, 스카만이 들어갔는데 아, 맥보이도 들어가고 거의 자, 어설트만이 들어갔는데 아, 지금 슬러가 두 군데라서 이거 위험하거든요? 네, 슬러가 두 군데에요. 자, 이제 어설트만이는 가까이 오는 것만 넉백시켜주는 용도로 사용해줘야 되지 예, 그냥 잡기 힘들어요. 어, 이거 진짜 위험한데? 진짜 위험한데? 예, 슬러가 잡으려면 거치팀, 예, 데바세이터팀 나와줘야 됩니다. 슬러가가 한 분 되면 어설트마린에 들어가도 되는데 어설트마린을 막기 위해서 지금 슬러가를 두 군데를 운영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2티어를 가장 먼저 올라와줍니다. 그리고 바로 워추를 뽑아주고 있고요. 자, 이 상황 어떻게 타개해야 될 것인가. 이 오크보이즈들 상당히 강력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스페이스 마닌 쪽에서 먼저 들어가면 안 돼요. 예, 들어오는 걸 막아내는 형식으로 적군들을 계속 피해를 줘야 되기 때문에 자, 그리고 항상 같이 움직여야 되고요. 따로따로 움직이면 병력 분산돼가지고 오히려 오크한테 밀립니다. 자, 2티어 타주고 있는 예, 코만더로 파이럴리님이시고요. 이제 노이즈 마닌까지 뽑았기 때문에 초반에 자원을 좀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제네럴 클론님 2티어 이제 올라가지고 있고요. 셀샤스는 현재 리퀴션 포인트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쉽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워추럭 등장했죠. 자, 워추럭 등장한 상태에서 지금 같이 싸면 안되고 스카웃이 왜 이렇게 앞잡을 쓰나요? 지금 먼저 들어가면 안되거든요. 제 스페이스 마닌 쪽에서 계속해서 지금 실수를 범하고 있는게 예, 선공격을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선공격 들어가면은 오크 쪽에서 아, 땡큐죠 지금. 예, 워추럭도 나왔기 때문에 노이즈 마린 슈타 보이즈를 썼기 때문에 예, 원거리 공격 못 하고요. Beware. The enemy has breached our landing zone. Assault squad, make ready. An ally's forces are under attack. Ready for assault. 뭐 다행이라는 건 일단은 이제 스페이스 마린 쪽에서 일단은 군대에 손해 본 게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깃발 계속 먹어줘야겠죠? 아니면 지금 전투를 좀 우회해서 예, 발전기를 테러 한다든가 이쪽으로 가도 돼요. 예, 굳이 계속 전투를 억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아 이쪽에 이런 식으로 들어왔었군요. 내가 봤을 때 아마 마스터 크래프트 볼터는 좀 예, 무리셨던 것 같아요. 먹여주네. 자, 어설트만이 점프해서 피해, 예, 넉백으로 피해 주고요. 자, 리틀을 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자, 스카우마는 이거, 아, 사건 넉백을 쓰고 리틀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뒤쪽에 폭풍 소년단한테 막아주는 힘이 없죠. 아, 하지만 분대체 당하진 않았어요. 자, 그 뒤쪽에서 또다시 카오스 병력들 들어가려다가, 예, 막힘 당하고요. 노이즈 마린 스킬 들어가고요. 카오스로도 지금 체력이 없는데 아, 예, 티읍 스킬 예, 예, 꽂아놨어요. 자, 슬러가들 예, 제압 걸리고요. 하복팀한테 근접 들어가고
자, 오크 벽면도 지금 무시무시해요. 이제 카오스로드에 예, 맞죠. 예, 레더 갤럭시 번. 아, 드레노트. 어, 좋은 선택이죠. 자, 그리고 라이브러리는 나쁘지 않아요. 워낙 지금 예, 이제 뭐 라이브러리는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레더 갤럭시 번도 굉장히 좋죠. 플래그만의 챔피언 뽑아줘가지고 이제 일단 워추로 빨리 없애려주려는 모습을 보여주죠. 자, 일단 빅토리 포인트 막아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3티 올라가주는 울트라 엑스님. 자, 워추럭이 예, 우회에서 와가지고 어 그냥 적진 기지도 막 예, 놀러가고 그러네요. 자, 드레드노트 등장했고요. 드레드노트 현재 지금 가장 괜찮은 걸로는 아마 글쎄요, 추격전하긴 좀 그렇고 예, 진짜 어설트캐는 달아주는 게 차라리 나을지도 모르겠고요. 근데 뭐 지금 상황에서 판단을 뭐 쉽게 일단 기다렸다가 그냥 뭐가 나올지 일단 봐야겠죠? 오크들이 붙어준다면은 야 땡큐고, 안 붙어주면은 몸빵으로 일단은 뒤쪽에서 병력들이 있기 때문에 스컬마린으로 먹어주죠. 자, 일단은 가장 먼저 몸빵으로는 드레드노트 먼저 등장 에, 들어가야겠죠? 어설트만 점프해주든가 막아줘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드레드노트 기지로 들어가가지고 완전 대판 5분째 만들어줘도 되는데, 예, 지금 드레노트 지금 기지까지 들어가도 돼요. 뭐, 달려가야죠. 오크 최대 못 나오게 그 사이 동안 깃발 싹다 먹어줘야죠. 그리고 카오스 병력 쪽에서도, 예, 플래그마린 챔피언이 있기 때문에 글쎄요, 데프드레도 과연 좋은 선택인가? 자, 일단 맥골 끊자 나고요. 어설트만이 점프했기 때문에 예. 자, 이거 뭐 무서워 예, 무서운 게 있나요 지금 드레노트? 예, 이거 와봤자 예. 자, 슬러가 너무 깊숙이 들어간가? 아, 시방캉 시방캉 너무 이상한데 쓴 거 아닌가? 자, 택트그만이 한 번에 갈려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택트그만이 그만 안 가나요? 아, 슬러가 분대 해체가 아니라 뭐가 붙어있지? 아, 뭐야, 아 분대 해체 아니었군요. 예, 노비 쓰러졌네요, 노비. 아쉽게도 울트라 엑스님 예, 높스쿼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높스쿼드 막으려면은 무언가 필요할텐데. 자, 맥보이 비밀 대포가 날아진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탱마가 한 군데 갈렸죠? 지금. 아, 뭐요? 아, 맞다, 투슬러 맞죠? 예, 분대체 맞네요. 자, 하복팀이 제압 걸고 있고요. 지금 뭐 데프드레드도 쉽사리 못 들어가고 있죠. 아, 슈퍼마린 예, 분대 해체. 아직 망치가 안 달렸기 때문에 그렇게 무서운 건 아닌데 문제 뒤쪽에 있는 비밀 대포건이에요. 예, 너무 노매만 신경 쓴 나머지 예, 맥보이의 비밀 대포건 예, 놓쳐버리고 맙니다. 자, 뒤돌아서 한방! 데프드레드 파괴 내구요. 어설트만이 메타범 달려있지만 글쎄 높은 데를 상대하기 힘들텐데
자, 이거 살짝 걸리면 그냥 쓰러져요. 네, 도망가야죠. 자, 택티컴 아닌들 플라즈마 건 들고 높은 날짜 리트리스크 주고요. 자, 스페이스만의 병력이 상당히 부족해 보이는 상태에서, 예, 카오스 병력 그래도 병력 꾸준히 모아놨어요. 랩터 갤럭시만 들어가고요.